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빠진 것만큼 올라왔습니다. 빠지기 딱 그날 일본의 달러당 엔화는 161엔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147엔밖에 안 되죠. 엔화 강세라는 걸 얻어냈죠. 이번에 이런 현상을 만든 건 엔 투기 세력을 길들이기 위한 일본 중앙은행의 획책이었다. 그래서 이제 파월이 이거 통계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 보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대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놓고 보지 말라고 그래서 장단기금이나 샤메를 보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 전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보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기존의 방식대로 설명하면은 경제 그건 아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런데 샤메조차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조심을 해라라는 얘기를 한 거라서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저도 뭐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 이견은 없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기기 이전에도 이미 지수는 한 5% 이상 조정을 받고 그쵸,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조정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미 국채 수익률하고 지수하고 같이 하락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불과 이번 이전에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하면 미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지수가 올랐었다고요. 좋다고 올랐죠. 그게, 네. 그게 나름대로 이제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 반영한 그렇죠. 건데 그런데 지난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도 한국도 조정을 받을 때 미 국채 수익률과 지수가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번에 내려오는 미 국채 수익률 하락은 경기 하강을 끌고 내려온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부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10% 조정까지는 나름대로 그래도 합리적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미국 경제라든가 글로벌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고 너무나도 지금 이제 고금리가 지속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목재고 있는 이런 어떤 그 금리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줘서 숨통에 트여지게 하면 나름대로 경기는 더 둔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얕은 침체인 그죠? 연착륙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걸 원하는 건 아닌 거고요. 나름대로 이게 경기 침체나 아니면 또는 경착륙으로 가지 않는다는 시그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지금 미국에 저도 가봤고 실제 가서 우리 뭐 이어서 아카데미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도 미국 경제가 보이는 것만큼 좋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나름대로 그게 필요하고 또 그거에 따른 결과가 물가 하락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면 물가도 안 잡힐 거니까 상당 부분 경기 회선은 일정 부분은 필요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의 완전한 침체 또는 경착륙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만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 시장은 나중에 그죠? 연착륙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부터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연착륙이 되더라도 사실은 이제 비행기 저는 비율을 비행기가 떨어질 때 착륙할 때 연착륙을 해도 좀 흔들리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질려버린 혹은 걱정했던 그 수준은 이미 경기 침체를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요. 웬만큼 심한 게 아니면 한번 봤으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 주가 빠지는 동안에 경기 침체인가 봐.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을 다 했어가지고 이제는 좀 한번 예방주사를 맞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런 얘기들도 일본에서 많이 들리는데 이번에 이런 현상을 만든 건 일본 중앙은행의 획책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일본 신문에서 너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처음 나온 거는 7월 31일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7월 31일 날 BOJ 즉 뱅크 오브 재팬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0.1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고 또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동결이었거든요. 일본이란 국가는 이전에 잃어버린 30년 때 금리를 한두 번 정도 잘못 올렸다가 정말 작살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 재고 재고 또 재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동결이었는데 올린 것도 대단히 이상했고 두 번째 올리고 나서 실제 경기 전망이나 물가 전망은 오히려 내렸어요. 올해 같은 경우 2024년 경기 전망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렸어요. 물가 전망도 내렸어요.
경제 전망 내리고 물가 전망 내리고 금리를 올리고 거기에 심지어 추가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아는 일본의 움직임하고 너무나도 다른 움직임인 거죠. 그런데 마침 그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신문들은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일본 정부에서 중앙은행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 만나고 오셨어요. 결국은 엔이 너무 약세 아니냐. 아까 처음에 저희 말씀을 주셨지만 일본이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엔화를 약세를 방어하려고 달러당 160엔대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50조 원이 넘는 돈을 두 번이나 쏟아부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좀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면 50조 원에 해당되는 일본이 들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다가 팔아 제껴야 맞습니다. 시장에다 팔아야지 이게 달러가 강세가 안 되고 엔화가 강세가 될 거라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BOJ가 베팅을 한 셈이에요. 그죠? 한 거죠. 엔화 강세에 베팅을 한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엔화가 180 가버렸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작살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내려오면서 아주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번 거야, 이거.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160엔대가 뚫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헤지펀드들이 야, 좀만 더 가자. 그래서 얘네 뚫으면. 바로 그게 문제예요. 자, 이 두 번이 실패하는 걸 본 글로벌 투기 세력들은 엔화 약세를 더 베팅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이게 그래프가 완전히 나오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글로벌 역사상 가장 규모 엔화 약세 베팅이 그때 일어나요. 됐다. 이제 두 번 했으니까 과도하게 그죠? 한 번만 더 가자. 그래서 밀어버리자라고 밀었었던 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일본은 나중에 이걸 놔뒀을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일본 경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너무 약세면 엔화 약세 그로 인해서 수입물가 상승 수입물가 상승이면 일본 경제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죠. 문제는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50%가 넘고 일본이 발행한 국채의 54%를 일본 중앙은행에 들고 있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보다 은행 이자가 더 높으면 나는 버는 족족 이자만 내다 끝나게 되겠죠. 이게 일본 정부의 모습일 수 있으면 올라가던 경제는 다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쵸. 일본은 엔화 약세를 어떻게든 저지해야 되는 고육지책이 필요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저희들이 단순 음모론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렇고 니네 이거 일부러 엔화 약세 사력 죽이려고 일단은 이번에 작정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금리 인상도 하고 추가 인상을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우에다가조 총재가 23일 날 의회에 끌려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이런 것들.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번에 지수 하락 바로 직전에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빠진 것만큼 올라왔습니다. 근데 빠지기 딱 그날, 빠지는 그날 일본의 달러당 엔화는 161엔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147엔밖에 안 되죠. 잘 보세요. 엔화 강세라는 걸 얻어냈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부로 해서 일본 엔화에 대한 베팅이 이제 약세 베팅이 아니라 강세 베팅으로 포지션이 전부 다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헤지펀드들이 과거에 보면 이제 소로스 시대부터 파운드와 공격해서 소로스가 뭐 1조를 하루에 버렸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뒤로도 이제 소로스가 이제 중국 한번 베팅했다가 아주 그냥 된통 당한 적이 있었어요. 네. 중국이 그냥 보통 애들이 아니구나 무섭구나 이런 생각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도 일본 정부에서 헤지펀드들을 아마 이제 제대로 한번 참교육을 시켜준 거 아닌가라는 저도 생각도 그런 것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냐 냉정하게 봤을 때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만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금리를 안 올리면은 이게 이제 좀 긴축 효과가 필요한데 지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 웬걸 엔화가 강세가 돼서 자연스럽게 금리는 안 올려도 코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수입물가를 안정시킬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지나놓고 보니까 일본 정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이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가 엔화 약세 포지션이에요. 아하. 안에를 좀 엄청 났었죠. 그죠? 네. 그랬다가 이게 다 위로 간 게 다 거덜난 거예요. 그렇죠. 털려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플러스까지 올라왔거든요. 아하. 역사상 가장 큰 엔화 약세 포지션이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아니었다가 이번에 두 번 실패하는 보고 더 쳤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엔 투기 세력을 길들이기 위한 이런 거였다라는 게 글로벌 시장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경제신문에서 아마 지난주 금요일에 그 기사를 냈던 제가 기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엔화하고 일본 정부 이런 거 기사로 쳐보시면 의외로 정말 많이 나와요. 일부러 그랬다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단순히 이게 우리가 흔히 음모론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젠 함부로 엔화에 대한 약세 포지션을 하는 투기 세력들이 너무 혼쭐이 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건들지 못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똑같은 엔인데 이제는 147엔대 왔다 갔다 하니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면 이제 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서둘려야 되는 이슈가 사라진다라는 점에서 일본은 정말 이번에 큰 걸 얻어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엔화 약세가에 대해서 베팅을 했던 헤지펀드들 입장에서 일단 뒷수습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서 또 다시 공격할 수도 있지만, 예, 이제 시장의 걱정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오히려 이제 엔화 강세로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는 거다. 근데 또 이제 너무 과도하게 또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일본이 강세로 더 가려면 말 그대로 일본이 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 놨으니 이 엔 강세 때문에 우리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그게 청산이 안 되는 거가 맞는 건데 자꾸 이제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한번 꼬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몇 군데라고 추정은 어려우나 제가 알기로도 글로벌에서 생각보다 많은 펀드들이 이번에 파산을 했고 실제 강제 청산당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건 그렇죠? 이제 팔고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죠. 더 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야. 재료가 된 거죠. 재료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엔화 때문에 호되게 당했는데, 예를 들자면은 낸 약세 베팅했다가 이제 호되게 당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같은 회사에 있었던 부장님한테 이번에 이제 엔 강세로 갑시다. 그럼 누가 야 이만 그러면서 하는데 맞겠지. 그거 거기서 어떻게 엔화 강세 베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좀 약간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는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엔이 더 강세로 갈 거란 얘기가 오히려 설득력이 없는 게, 그쵸, 지금 엔이 강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은 올리긴 올리더라도 덜 올린다는 쪽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큰 추세는 엔이 강세로 가는 건 맞는데 속도는 완만하다라는 거죠. 다만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미일간의 금리차는 줄어들 수 있으니 그건 조금 우리가 또 심도 있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글로벌 M7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그 빅테크들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료 역할을 엔화 약세가 했다라고 본다면, 즉 다시 말하면 엔화로 빌려서 빅테크 투자하는 돈들이 진짜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여기서 연료 주입이 끝나면 다른 연료가 필요하다, 수급적으로. 그럼 이게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주가가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 이것도 이제 지금부터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잖아요. 아하. 일본보다 중요한 게 미국인데, 미국 이번만 내리는 게 아니라, 원래 미국 중앙은행은 만약에 이랬을 경우 물가가 잡히면 최소 기준금리를 4%까지 인하할 생각이거든요. 네. 그럼 1% 이제, 이상? 그럼요. 1.5%죠, 정확히는. 그렇게 내리게 되면 이 유동성은 또 어디서 들어올까요? 아. 많은 분들이 그걸 지금 빼먹고 계세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 유동성이 이렇게 유입이 될 때 미국 경기가 앞서도 말씀드린 경착륙이 아니라는 것만 있으면 유동성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쵸, 그게 아니라 만약에 금리를 내린 것 자체 경착륙을 우려하는 거라면 안 들어오겠죠. 근데 저는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번에 이 사례로 인해서 N 쪽에서는 뭔가 유동성이 조금 사라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거보다 더 큰 달러발 유동성이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거고, 이 달러발 유동성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올 하반기 이상이 지나면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다시 미국의 주식시장이 제2륙을 시작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발 유동성 공급이 또 된다는 게 이미 이제 좀 그 뭐야 금융 환경 보면 정말 완화적으로 지금 또 다 분위기가 형성돼 가지고 S&P 500 기준으로도 이제 1%밖에 안 남았어요. 신고점이. 그러니까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딱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어제 이제 방송에서 제가 보면서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게, 경제학을 분석하시거나 시장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거가 있다. AI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 전문가들한테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시장을 볼 때 AI라는 큰 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사님의 생각이 좀 궁금한 거는 AI 버블과 관련된 최근의 논란들, AI 캐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